예, 규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누가, 야, 이게 루트위가 무리수야, 그러면, 루트위가 무리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부정을 얘기를 해. 그리고, 루트위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 그랬더니 노력의 결과로 모순이 나왔어. 모순이 나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내가 루트위가 아니라 그랬더니, 루트위는 무리수가 아니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왔어. 아이고, 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누구 탓이야? 루트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루트위는 무리수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내 탓이야. 즉,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모순이니까. 그러면 뭐야? 루트위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규율법이라고 불러.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써보면은 그것도 그 상황에 참 거짓을 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길 바래. 자, 그럼 간다. 루트2가 무리수가 아니니까 루트2는 유리수란 얘기야. 세상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자, 유리수라면 말이야. 유리수의 뜻에 따라서 a분의 b 모양 a, b는 서로 소가 되도록 할수 있어야 돼. 예, 유리수의 의미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이 가능해졌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할 수 있죠. 오, 루트 2 a는 b가 되게 할수 있어요.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이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돼요.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2를 곱한 애들은 다 짝수거든. 그러니까 b의 제곱도 짝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b의 제곱이 짝수이면 b는 2k의 모양을 지녔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식의 도로 집어넣어줘요. 2a의 제곱은 2k의 제곱이고요. 2a의 제곱은 4K의 제곱이고요. A제곱은 2K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이러고 보니까 2가 곱해져 있는 사람은 짝수니까 A제곱도 짝수입니다. 니은도 A제곱은 짝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뭔가 두번 곱한 게 짝수면 A도 짝수다, 너. A도 짝수예요. A도 짝수니까 이런 모양을 하겠지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 무슨 얘기가 됐냐면 B도 짝수고 A도 짝수라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봐봐. 루트2가 유리수면 A도 짝수여야 되고 B도 짝수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AB 뭐라고 시작했어? 즉,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시작했거든? 근데 AB가 모두 짝수라면 약분이 돼야 안 돼. 약분이 더 돼요. 이런 말이잖아. 한번 얘기 다시 들어봐봐. AB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라고 말하고 시작했는데 AB는 약분이 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야, 모순이다, 이거. 처음에 했던 생각, 이래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 로 끝났어.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계산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계산밖에 없다, 이런 거. 근데 계산을 믿었는데 말이 안 됐어. 그 얘기는 계산 탓이 아니고, 처음에 어떤, 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 유리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잘못된 거다. 유리수라고 한 생각은 잘못된 거다. 무리수라고 생각하자. 이게 규율법이에요. 자, 일상생활에서도 규율법을 사용해 보면 참 거짓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논리의 장점이에요. 오늘은 수학을 가지고서 했지만 평소에 생활에서 이런 걸쓸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곰곰이 잘 따져봐봐. 또 그러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수도.